여러분 모두 다 안녕하세요. 요. 이 밤에 모두 다 안녕하세요. 요. 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이렇게 다섯 분을 모셨잖아요. 근데 여섯 분이라고 아까부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현 씨랑 김가연 씨가 한 분 더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임시현 씨구나. 네. 안녕. 안녕. 몇 개월? 지금 6개월 맡고 왔어요. 이름이, 이 태명이 뭐예요? 네, 제가 네? 게임에서 많이 다루던 유닛 이름입니다. 뭔데요? 마린이라고요. 마린. 태명이 보통 뭐 튼튼이 뭐 대박이 뭐 이렇게 있는데 저거 아닌 게 다행이네. 저 오페라다. 아 제시, 우리 제시 보고 싶었어요. 저는 제시하고 저 토크쇼 같이 했거든요. 그냥 얘기해요. 왜 그래요? 제시한테 언니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건 언핏 제시. 왜 이렇게 흉내내요 저걸? 되게 당당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제시. 저건 창피했는데. 근데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니까 김수민 선생님 같아서.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목소리가 좀 그렇죠. 어저께 그 언프리 콘서트 해가지고. 거의 지금 목소리 드그만 여자예요. 남자 같아. 아 왜 그래요? 아니 목소리 드그만 여자. 제시도 제가 랩으로 했으니까 랩으로 좀. 그래 랩을 한번. 그냥 제 신곡 랩 조금 보여드려요. 매 순간이 내게 삶의 축제 난 내 박시대로 춤을 출게 Only got one life to live 누가 뭐래도 I'm a do me 빈 조명이 거짓에 막이 멈추고 When the party ends 말할 수 있게 I did it my w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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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it my way Yeah! 우리 랩몬스터 랩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 네. Yeah! KBS 안녕하세요 왜 나온 소감 내가 얼마 전까지 걸렸던 나의 독한 감기까지도 싹 다 씻어내려주는 기분 절로 까딱거리게 되는 리듬 Yo. 잘한다 멋있다 아니 우리 잘생긴 우리 비는 없어요 비? 뭐 코끼리 성대모사가 있어요? 제 몸에 코끼리 네? 가... 제 몸에 코끼리는 뭐예요? 어정쩡한 코끼리 여기 점이 두 개 있어요 네. 점이 두 개 있으면 여기 코끼리 하면 좋은 걸 봐야 되는데 아주 좋아요 지금. 지난주 확 엎어버릴까요가 2승을 차지했는데 신혼여행을 가갖고 지금 사진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 아내가 돈가스 한번 먹으러 가는 게 소원이었었잖아요. 예. 드디어 먹었다고. 그래서 증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돈가스 먹은 사진. 돈가스 증거 사진. 아 그렇구나. 과연 이 사연이 3승을 차지할 기대를 해보면서 네 우승자에게는 또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아빠 행복하자. 언프리티 내 딸. 내 남편의 며느리. 언프리티 내 딸. 어머니가 보내주셨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정말 제 딸을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왼수 같은 딸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아줌마들이 저만 보면 아이고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아 요즘 그 집 딸 어때요? 어? 취직은 했고?
이럴 때마다 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세상에, 제 딸이 말이죠. 랩인가 뭔가 네? 그 까부는 일을 한다고 응? 어떻게 말을 하냐고요, 제가. 까부는 일. 아니, 그것도 제 딸 나이가 39 돼요. 여덟이에요, 여덟. 네? 38인데 까부는 랩을 안 돼요. 아, 까부는 일.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놈의 집에는 네, 나이 19. 내 키는 150. 나는 엄마 속을 썩이고 나는 나쁜 놈. 아,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이게 딸이 하는 랩이에요. 예. 괜찮아요? 100점 만점에 몇 점? 0점. 예. 궁시렁궁시렁 시끄럽게 뭐라고 싸대는데 그 꼴을 보고 있으면 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니까요. 이렇게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지 벌써 2년 됩니다. 어머 나 오디션 본 거 오늘 TV에 나오니까 엄마 꼭 봐. 늦은 밤에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제 딸은요 코빼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 TV에? 아니 말로만 다 듣던 그 통편집 있죠. 통편집. 예, 통편집 당하고요. 그리고 예선 탈락. 아니 이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나이 19. 키는 150. 나는 엄마 속을 썩이고 나는 나쁜 년. 야 그만해 좀 해. 그만 좀 해. 지금 네가 응, 네 나이 네가 몇인데 이러고 있어. 시집갈 생각을 해야지. 엄마 앞으로 난 내부로 성공할 거니까 미안한데 나 결혼 안 한다. 엄마한테 사이는 없어. 아이고 내 발자야 진짜 이게 딸인지 맞나 싶네요. 야 이놈의 지지배야 어? 네가 모르나 본데 너 19 아니야 38이야 정신 좀 차려 이놈의 지지배야. 네 엄마가 소리를 터뜨렸어요. 네. 38. 네. 자 일단 어머니 모셔볼게요. 어머니 나와주세요. 나 영자 언니 옆에 앉아. 아 엄마 그러지 않아도 이 자리가 엄마 자리예요. 그래. 신발을 벗고 와야지. 예. 신발을 벗고 와야지. 예. 사실 어머니 정신 없죠. 속을 좀 많이 썩으셨어. 2년 2년 동안. 2년 동안.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신발을 확 집어 던진 거는 내 뭔가가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딸을 그렇게 던지고 싶죠. 와라 뭐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고 달고 예. 나 처음에 나오시는데 예. 신신의 신 나오시는 줄 알았어. 세상은 여지경. 아니 진짜 어머니 그 딸이 래퍼가 되겠다는 게 고민인 거예요? 아유 고민이죠. 예. 여자라는 것은 좋은 남자 만나서 그쵸. 가정을 꾸리고 그쵸. 아기를 낳아서 갑자. 나라에 충성을 해야 할 겁니다. 아닙니까? 뭐한게 제가 지금 세상에 내버렸다고 합니까? 그쵸? 이게 딸한테만 뜨끔한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뜨끔하지. 아 영자도 그려. 엄마 마음을 어머니 여기 유세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정치 유세하... 그동안 열심히 살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랩이 뭐냐 했더니 혀 짧게 늘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려 참여를 못하시. 아니 사실 어머니 오늘 너무 잘 나왔어요. 마침 아. 요즘에 진짜 제시라는 저분 랩의 네, 여왕 아니, 제시 예예예예 예, 예, 예. 난 전 저런 사람 몰라요. 전 저런 사람 몰라요. 아 재밌어요. 예예예예 예, 예. 여기 또 젊은 친구들 예 랩 몬스터라고 랩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아, 예. 아우 너무 잘생겼는데 어, 예. 아우 너무 잘생겼는데 모르지만 잘생겼어요. 네. 아니 근데 사실 랩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또 멋있고 성공하고 돈도 잘 버는 사람들 있거든요. 많죠. 제가 볼 때는 점잖지도 않고 네. 아주 모자도 삐뚤하게 쓰고 옷도 뭐 찢어진 거 막 입고 네. 저 청바지는 어때요?
아이, 저거 말이 안 들리죠. 아, 저희는 마음에 드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은 38이야. 내일 모레면 마흔인데. 그렇게 되겠네요. 아, 마흔이면은. 네. 그냥 몸도 안 나, 아프면. 근데 어머니 랩은 잘해요, 따님이? 아, 그냥 들을만 하더라고요. 어, 들을만해요? 아, 아, 들어보셨을 때? 네. 어머, 저 들은 대로 한번 해주시볼래요? 그럼 다 같이 팔을 들어줘야 돼, 어머니 하는 대로. 딸이 했던 대로, 그대로, 그대로, 엄마. 네? 딸이 했던 대로, 그대로. 내 나이 열아홉. 성만 썩이고 얼면 성만 썩이고 나는 나쁜 나는 나쁜 어머님 끼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 무슨 노래 같은 거나 이런 거 막 되게 춤도 잘 추고 그러실 것 같아요. 어느 장소를 가도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니까 하는데 인기 짱이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 어머니 전국 노래자랑 같은 데 안 나가보셨어요 혹시? 아직 못 나갔어. 아직 못 나갔어. 아직 못 나갔어. 아직 못 나갔어. 나갔을 거야. 저도 애째 잘한 건 아니에요. 49살에 어지를 놀러 갔는데 다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 거울이 있어요. 제가 거울을 보고 했는데 히프가 너무 잘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들보다. 어머 나도 숨은 끼는 있었구나. 49에 발견한 거야 엄마 끼를. 49에 히프가 돌아가는 걸 발견하셨어요. 어머니 좀 무례가 아니라면 네. 49세에 터득하신 히프 돌리는 거 좀 볼 수 있을까요? 원한다면 제가 좀 한번 아, 지금요? 아, 지금 괜찮게 했어요, 엄마? 지금? 아, 괜찮겠어요? 엄마, 예. 자. 아,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딸도 38 늦게 예, 발견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을 낳았잖아요. 끼 받는 건 괜찮지만 예. 취미로. 응, 취미로 해라. 시집 갈 것 같아, 가고. 자, 일단 우리 딸을 만나볼게요. 우리 딸, 어디 계세요? 여기요. 아니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래퍼가 되는 게 꿈이세요? 네. 제가 닉네임을 지지라고 적거든요. 지지.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된 이제 음반도 내는 게 소원이고요. 힙합 공연 같은 데 보면 여성 래퍼들이 별로 없잖아요. 여자인 나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요즘 래퍼도 있고 많잖아요 지금. 그건 이제 뜬 거잖아요. 그건 이제 뜬 거잖아요. 예전에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2년 전에 갑자기 왜 하게 됐어요? 래퍼를 하게 된 꿈이 어떻게 보면 좀 웃겨요. 시작한 계기가. 그러니까 연예인을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이런 건 안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어느 날 테레비를 보면서 블락비 지코라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지코를 이제 좋아하면서 그냥 꽂혀버렸어요. 네. 지코한테? 네.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실제로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내가 뭐를 하면 지코를 만날까? 하다가 이제 랩이라는 걸 이제 배웠는데 선생님들이 그래도 칭찬을 좀 하시더라고요. 가사도 잘 쓰고 소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원래 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코를 좋아하면서 래퍼라는 꿈이 생겼어요. 그럼 지코를 한번 만나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코가 있는 정상에 제가 가야죠. 아니 그냥 좀 가서 만나자 그럼 만나줄 수도 있잖아요. 아, 전 그런 건 싫어요. 아, 정상에 가서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래퍼로 성공을 해서 지코가 있는 무대에 제가 서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못하면 못 보는 거네. 끝까지 가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48까지 끝까지 하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마음은 그렇죠. 끝까지 가는 거. 58에 성공하셨는데 예를 들어 네. 지코가 그만뒀어요. 지코가 그만뒀어요. 그럼 어떻게 했고요? 여쭤볼게요. 엄마 지코 때문에 그랬다는데 지코한테 한마디 하세요. 지코 그 나쁜 놈이. 지코 그 나쁜 놈이에요. 지코 가만히 있었어요. 지코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는 길을 막았어. 예? 가는 길을 막았어. 가는 길을 막았어. 미치겠다 진짜. 디스의 여왕. 한마디로 보내 그냥. 아니
38에 또 랩이라는 부분을 쭉 했던 것도 아닌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딸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훌륭한 말이죠. 예. 얼마나 하고 계세요? 지금요? 네. 이제 명언집 같은 거 가사 이제 래퍼들은 자기 본인이 직접 가사를 다 쓰잖아요. 네. 노래도 많이 한 7-8시간 듣고 인터넷 같은 거 요즘 돌아가는 세상이 어떤가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를 많이 쓰고 싶어요. 랩을 한다고 꼭 욕을 해야 되고 영어를 해야 되고 이런 거보단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집을 가고 싶다라든가 남자를 좀 만나서 연애를 하든가 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네, 없어요. 저는 남자가 지금은 사치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자가 지금은 사치라고 생각해요. 아, 지금은? 랩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인생에 도박을 걸었잖아요. 쪽박 아니면 대박인데 근데 남자는 저한테 사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완고한 거예요, 제 꿈은. 아, 엄마 입장에서 고민이겠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엄마 입장에서는 고민이 맞죠. 그건 엄마 마음은 이해를 하죠, 저도. 그럼 만약에 본인의 딸이 본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요. 허락을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안 키울 것 같아요. 본인의 딸이면은 네. 엄마의 좀 유전자나 피를 닮은 것 같긴 해요, 본인이.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엄마가 원래 전국 노래자랑이나 주부가 열창 이런 데 나가는 게 되게 소원이었었어요. 그죠. 엄마가 끼가 엄청 다분하시잖아요. 그 끼를 받고 태어났으니. 49을 발견하셨어요. 49에 노력을 해서 내가 한 거지. 따끔하게 한마디 해, 따끔하게 엄마. 너는 진짜 나쁜. 너는 갑자기 똑같이 나한테 당해보고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늙었어. 딸 때문에 주름살이 몇 개 늘었어요, 엄마? 아, 여기 주름 되게 많아요. 예, 다 딸이에요. 어느 정도 실력인지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봐야죠. 실력을 나오세요. 듣고 예,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예예. 예, 예. 자, 예예예. 예, 예. 자, 그러면. 어떤 거 보여주실래요? 제가 작사한 걸로요. 작사한 걸로요? 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센 언니라고요. 센 언니? 제가 인상이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먹었어도 싸가지없게 생겼다, 재수없게 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아우 시원하다 그냥 시원하다. 보이는 이미지만 그렇지 솔직히 뭐 눈물도 많고 정도 많고 따뜻한 사람인데 보이는 이미지로 판단을 한다는 게 먼저 시작한 분들이니까 저분들이 듣고 있는 그대로 좀 얘기해줘도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없죠? 저한테는 다 독이 되고 약이 되는 말이니까. 독이 되고. 독이 되고. 독이 되고 약이 되고. 이거 뭐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거라도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아니 안 해도 돼요. 아아아아아아다 내리라고요. 아 목을 네. 목을 좀 풀어야 되는데 목을 안 풀어. 아아. 뭘 풀어요? 풀어봐. 예, 풀어봐. 아아아아아아. 네, 갈게요. 아아 예 지지. 야 야. 허세 센 척 한단 말에 절대 아니면 하지만 존재 자체 그냥 쎄 내 숭 따위 난 키워 탄지 솔직할 뿐 보는 이미지 판다 청중이 사야 정 많고 눈물 많은 따뜻한 언니 속마음 표현 못해 오해도 사지 여자가 봐도 멋있는 카리스마 알고 보면 부드러운 천상 여자 센 이미지 무서워 말도 못 걸 매력 빠지면 나갈 출구는 없어 너한테만은 순둥이 애교쟁이 말 잘 듣고 착한 착실한 모범생 모두 뚝딱뚝딱 만드는 요리사 너밖에 모를 1편단 심파보. 예. 예, 따님이 했는데 우리 저기 우리 동생들이 먼저 한번 예, 먼저 선배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랩몬스터. 있는 그대로. 네, 일단 편히 하세요. 네, 괜찮으니까. 예, 예. 아, 편히 아니 너무 확 하니까. 아, 편히 하세요. 독이 된다잖아요. 편히 하라고. 제목이 센언니인데 이제 마지막 가사 끝내는 게 너밖에 모르는 1편단심 바보가 약간 주제의 통일성을 좀 해치지 않나? 아 가사 자체로 봤을 때 가사가 가사가 네 그리고 세지만 네. 이렇게 남자한테는 이런 여자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예. 가사는 이렇게 되면 디스전이 되고 괜히 싸움이 되니까 예 일단 한번 듣고 네. 듣고 예 프리 랩스타 예 오디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걸 보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 네. 근데 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냥 그 딜리버리랑 그 플로우가 뭔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만 비트나 호흡이나 이런 거 조금만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 저기 예. 예, 우리 홍성 언니한테. 예. 자, 예를 들어 제가 뭐 가사가 하나 있는데 예. I'm pretty rap star 보시면 예.
Why you guys acting like you all hip-hop? 나는 안 믿어 사람들의 칭찬 내 존재 자체 니들한테 불법 I'm pretty rap star that you are 근데 사람들은 나를 봐 Jess 다들 물어봐 지금 메쉬 Yeah, 몽 제리 제시 어디다 대고 제발 제기야 제시 일단은 잠깐만 너무 이렇게 읽어요. 네. 읽지 말고 악센트 넣어서. 그러니까 억양에 업다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니 업다운보다 아니야? 그냥 아, 아니구나. 너무 대체 자기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목소리를 더 오바를 하려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목소리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이 위주로 Why you guys acting like you all hip hop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목소리 예 이런데 Why you guys acting like you all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 자기 가장 목소리 갖고 있는 거를 위주로 안에 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예 예. 어머니 이 자리가 얼마나 떨리는 자리입니까? 사실 그런데도 우리 딸이 진짜 잘한 거예요. 예. 아 오늘 엄마는 표정이 왜 안 좋으세요? 저기 이분들이 제시. 말을 잘했어요. 뭐라고? 아니 아직 멀었잖아요. 길이. 아 엄마는. 아. 옆에 뭐 다른 분들도 같이 가셨다면서 소개해 주세요. 네. 이종사촌이고요. 아 이종사촌. 이종사촌. 네. 옆에는 선생님이요. 선생님. 학원 선생님. 랩 선생님. 아 랩 선생님. 예. 언니 랩 들어보니까 어때요? 언니 안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오늘 거의 초면이나 마찬가지라서 괜찮아요? 초면이나 마찬가지 안 본 지가 오래돼서? 네,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가족 모임에도 참석도 잘 안 하시고 심지어는 작년에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언니를 못 봤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초면이라서 이렇게 디스해도 되는지 좀 약간 꺼려지기도 하고 언니가 좀 꿈을 위해서 나가는 거는 정말 좋고 응원하고 싶은데 이모로 좀 생각하면은 좀 현실에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자의 실력 네. 어떻게 생각해요? 주현 씨 처음 봤을 때 처음 이제 녹음하는데 저는 이제 김수미 선생님 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랬고요. 김수미 선생님은 이제 거침없고 막 이제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랩으로 봤을 때는 약간 랩톤이나 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기가 굉장히 부족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어떠세요? 선생님은 어머니 편이세요? 아니면 딸을 응원하세요? 솔직히. 마음은 어머님인데 예. 왜냐면 이분이 하고 싶은 걸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 빨리 해서 아 내가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거라 이거 빨리 깨우치고 그만두더라도 그때 그만둬야지 인생에 후회가 없고 진짜 저 딸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오뚝오뚝 잠을 못 자요. 그냥 꼬박꼬박 벌떡벌떡 일어나죠. 시집갈 준비는 어머니는 좀 준비하는 거 있어요?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쁜 그릇은 다 살았는데 그런 것도 세월이 가니까 다 망가지고 있어 진짜. 다 골동품이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쳐다보면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렇죠. 세트로 이쁜 그릇 또 또 네. 그리고 또 엄마. 제가 이제 친구 딸 결혼 때 가면은 사람들이 먼 서울이고 부산이고 가면은 힘들잖아요. 그럼 제가 사위를 싹 품에 갈 때는 신나게 사위보고 가다가 올 때는 그 결혼식을 보고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제가 부러워서 창가 쳐다보고 내 딸도 저렇게 결혼해서 사위도 사위적에서 저거면 얼마나 좋고 제가 그게 큰 소원이에요 진짜. 어머니도 좀 소개도 좀 많이 시켜주고 막 이런 중매도 좀 쓰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두 번 선 자리를 마련해줬죠. 아 저것이 랩이 랩 때문에? 남자 쪽에서는 뭐 네. 네. 어머니는 랩에 미쳐서 그 선본 남자를 노했다는데 맞아요? 네. 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되게 사랑했던 남자 있었어요?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귀었던 남자는 있는데 뭐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어본 적은 없어요. 남자는 많이 사귀었지만. 아.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마지막에 한 4, 5년 사귄 남자는 있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위로 아래로? 6살 어린 사람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쪽 집에 엄마가 생각할 때는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아줌마보다 나이 많은 사람 만나라. 내 아들 같다 그러지 말고. 그 말을 했어요, 딸한테? 네, 저한테 했어요. 충격이었겠네. 조금 저는 그랬죠.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남자를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요. 그건 아니죠.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못 고시겠어요, 남자를? 그렇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제 꿈이 래퍼니까 남자는 사치니까 접어두는 거죠, 저는.
네, 뭐 제가 상관은 아닙니다. 제 말투가 좀 원래 그래요. 아, 근데 말투가 네, 사실 지금 생각이 없는데 막 이렇게 정리해 봤자 부모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좀 마음을 편히 잡수시고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건 어때요? 근데 저도 늦잖아요, 자꾸. 아, 예? 어머니가 늦는 너무 늦으시다가. 저도 늦고 이렇게 보면은 제 친구들은 보면은 벌써 애들이 학교도 들어가고 손주 있고 손주가 학교 들어가고 있어. 예. 나도 아, 장모님 이 소리도 듣고 싶어. 근데 제가 볼 때 예. 집에 안 오고 생신 외할머니 이렇게 그것도 듣고 싶고. 아니 근데 집에 잘 안 오고 생신 부모님 생신 못 챙겨드리고 그다음에 명절 때도 안 오고 이거는 랩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니에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동안은 지 할도리는 했어요. 근데 내배는 시간에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안 벌고 들쑥날쑥하니까 가보면 여자로서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아, 경제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사나? 옷을 사 입나? 부부딸이 해가지고 왔어요. 잠도 안 자고 밑반찬 만들고. 내 판다고 돈도 못 버니까. 네, 못 버니까. 세상에 핸드폰으로 한 두 달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죽었나 살았나 했는데 핸드폰 가게 가서 봐주실래요 했더니 돈을 안 내서 끊긴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마음은 휘휘하더라고. 잘못은 안 됐구나. 그렇게 딸이 그렇게 사는 모습 보고 엄마가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그렇게... 딸 진짜 지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짜? 아, 지금은 저기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입이 정확하진 않고 한 100만 원 정도 버는데 전 지금이 그래도 행복해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연습만이 살 길인 것 같아요. 1%의 천재라면 99%는 노력이잖아요. 하다 보면 저도 언젠간 제 꿈을 이루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에 제한 없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해두진 네. 않아요. 2년이면 2년. 3년 안에 이루지 될 때까지 가는 거죠. 될 때까지. 우선은. 원래 딸의 오히려. 고집도 원래도 좀 셌죠. 박사방 고집 이길 수가 없어요. 아. 나 이거 딱 한 번 못 이겼어요. 제가 쟤하고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일부러 기절도 해봤어요. 일부러 기절도 해봤어요. 얼마나 깜빡 안 해요. 엄마! 아, 기절 안 쳐? 예, 네, 기절 안 쳐. 이렇게 어떻게 해봐요? 어떻게 한번 해봐요. 땀만 안 속았는지 우리가 봐도 안 속았는지. 연기. 예, 예. 이게 맞아, 정말. 엄마, 엄마지 그랬단 말이야. 엄마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예. 그랬단 말이야, 엄마. 이렇게 예. 엄마 그랬단 말이야. 엄마 그랬단 말이야. 어머니 여기 너무 못했잖아요. 아니, 원래 기절할 때 너무 안 다치려고 어머님이 조심조심 했잖아요. 아 이렇게 부담해야 너무 되는데. 너무 못했잖아요. 다시 해라. 아니 근데 그 옆에 아들이 있었어. 아들이 막 눈이 이렇게 커가지고 엄마 이거 어떡한데. 아들은 속았네. 속았어 걔는. 엄마 그러면 영역씨 마냥 나를 막 이렇게 주물러주는 거야.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시스끈적도 않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지? 기절한 척을 해야 되겠다. 눈도 여기 누우셨는데. 네. 이길 수가 없어. 자 우리 어머니 끝으로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엄마. 딸한테 원하는 거 딱. 눈 딱 부르뜨고 엄마. 내년! 내년! 앞으로 네 분 집으로 하고 네 생활 좀 안정되게 살고 좀 먹고 사위 얻어서 좀 나도 장원 소리 좀 듣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작은 꿈이잖아요, 엄마로서. 최소한 엄마가 6개월은 기다리겠다. 1년은 기다리겠다. 어느 정도 기다려주니까 그게 안 되면 그만둬라. 내가 많이 너한테 양보하겠어. 그래서? 딱 1년! 진짜 많이 받은 거예요. 1년 안 되면은 그만둬. 랩을 그만둬. 알았지? 자, 고민인지 아닌지. 예. 저는 무조건 고민이에요. 고민이다. 네. 진짜 1년이면 1년, 2년이면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네, 고민이다니다. 고민인데요. 현실을 좀 직시해 보셔서 좀 많이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제시 고민이다. 내가 봤을 때는 언니는 진짜 프로페셔널 완전히 탑스타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 길은 아직 너무 멀었고 내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취미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고 그치, 취미로 하는 건 좋죠. 취미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도 네. 그리고 솔직히 말리고 싶진 않지만 제가 이분을 지금 하라고 조용하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인데요. 딸분도 이제
솔직히 결혼하시는 게 더 좋잖아요. 이게 어머니가 이제 바라는 시선이고 이제 소원이니까. 자, 엄마 입장에서 고민이다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 주세요. 한 말씀 하시죠. 1년 안에 뭐라도 해봐야죠. 그럼 제가 안 하면 제가 시집까지는 안 가더라도 남자 만나는 정도까지는 저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1년에 뭔가가 안 되면 네 분 그만두는 걸로? 아니죠. 아니 엄마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 남자를 만난다잖아요. 아. 남자를 만난다. 근데 야, 결혼을 하면서 취미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밖에 못하고 두 가지를 못해요. 아니 나도 결혼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 취미로 한다고 해도 신랑이 먼저고 애가 먼저지. 엄마 생각을 해봐. 내비 먼저고. 저렇게 말은 청산 뉴스를 자려. 세상에. 어머니 기절하세요 빨리. 기절해 엄마. 어머니. 어머니. 잘 살아세요. 어이 불안해. 아 어머니 어머니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예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예. 너 두 번 기절 시켰어나. 과연 몇 표나 나왔을까요? 자 보여 주세요. 엎어 보니까가 여자 몇 표였죠? 157표. 아 저는 정말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159다. 70. 159. 159. 159. 그래 70표 넘는다. 159. 와. 저도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기쁘네요. 새로운 우승 소개했습니다. 예. 아빠 행복하자. 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입니다. 지난 6년 동안 마음에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은 꼭 아빠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저희 아빠는 매일 17시간씩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일 중독이세요. 아유. 아니 잠만 주무시고 일을 그러니까, 하시네. 17시간 주무시고 바로 일어나서 일하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7시간 빼고는 다. 독서실을 운영하시는데 그 흔한 알바 생활 없이 혼자 다 하시는 거죠. 아유 아빠는 안 힘들어? 독서실 하루 닫고 좀 쉬어. 일해야지. 아빠는 괜찮다. 아빠 사전엔 동창회도 친구분들과의 술자리도 없습니다. 아빠 친구들 안 만나? 술 한잔하고 싶을 때 없어? 아유 술은 일해야지. 아빠는 괜찮다. 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6년 전에요. 암으로 엄마가 떠나신 후 아빠의 일 중독은 더 심해졌어요. 엄마 장례만 치르고 바로 일터로 가시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일만 계속하시는 겁니다. 빨리 일 나가셔야 된다고 밥도 맨날 된장찌개에 김치 몇 조각으로 때우시고 이가 아프다 무릎이 시리다 하면서도 독서실 못 비운다고 병원에도 안 가시고 왜 이렇게 일에 미쳐 사시는지 정말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대체 우리 아빠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아빠 일 좀 줄이고 즐기면서 살아요. 우리 이제 좀 행복해져야지. 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예. 좀 저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속상한 경우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이제 일을 사랑하시긴 하는데 주말에도 이제 그 상사가 불러내는구나. 예, 계속해서 골프나 그런 것도 그것도 일이죠. 예, 아버지가 골프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계속 거기 불려다니시다 보니까 골프에 또 빠지셨더라고요. 아, 근데 이 고민의 주인공 아버님은 굉장한 거죠. 17시간. 18시간. 잠자는 것 빼고는 다 일하신다고. 아버지께 인생을 되찾아주고 싶은 아들의 고민입니다. 고민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뭐 독서실이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네. 아버지가 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몇 년 전까지는 네. 대치동에서 영어 강사도 하시고 영어 대치동에서 영어 강사? 야, 그럼 꽤 유명하신 분이신가? 그냥 강사만 하셨어요. 그냥 강사. 그리고 영어 학원도 하시다가 2년 전부터
독서실을 여셔서 9시에 독서실을 오픈하시고 점심에는 초등부를 영어를 가르치세요. 아직도. 아, 영어도 가르치시면서 독서실도 네. 하시는 거예요? 네. 저녁에는 중고등부를 가르치세요. 다 수업이 끝나신 이후에는 새벽 2시까지 독서실을 혼자 지키시다가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쉬는 거 못 봤어요? 쉬는 거? 독서실에서 쉬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생각 못 해봤죠. 독서실이 편안해서 이렇게 쉴 수도 있거든. 지금 아들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질문 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어머니 아까 뭐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변하신 건가요? 원래 어릴 때부터도 아버지 들어오시는 걸 못 보고 잔 적이 많은데 어머니 돌아가시 전에도? 네. 예. 돌아가신 후에 좀 더 책임감이 커지셔서 좀 더 많이 일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더 많이 일을 하시는 거 근데 사실 그렇게 걱정되면 직접 아버지 모시고 같이 나가서 그래, 그러면 되겠다.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가끔 제가 끌고 나가요, 쫄라서. 아버지를 모시고 끌고. 나가는 거지. 네. 아버지를 끌고요. 아버지를 끌고 나가면 안 되지. 좀 싸가졌네요. 아버지가 고기를 안 좋아하셔서 뷔페 가서 샐러드나. 샐러드나. 본인은 뭐 좋아하는데요? 고기요. 고기를 좋아. 그러니까 좀 안 맞네. 그러면 뷔페밖에 못 가네요. 세네 접시는 드시면서 처음에는. 세네 접시는 드세요? 예, 잘 드시는데 저한테 먼저 가자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바쁘신데. 네. 오늘은 같이 나오셨어요? 오늘. 같이 나오는데. 아, 나오셨어요? 도서실 문 닫았어요, 오늘? 지금 핸드폰 보시고 계실 거예요. 올라올까 봐. 아버님이 인사를 우리 제시가 한번. 아버님 한번. Hello, Mr. King.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귀여워. 아, 여기 계세요. 영어를 좀 물어봐요, 안부죠? 제가 좀 나눠봐요. 영어 강사님이셨으니까. How are you? Oh, fine, thank you. Fine, thank you. 워낙 성실해 보이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저기 동료 개그맨 그 박송 씨. 예. 네. 네. 아, 박송 씨. 닮았어. 닮았어. 아니, 그런 느낌이 있네. 그냥 아버님 모습에서 성실함이 묻어나요. 아들이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거는 어떻게 좀 알고 계셨습니까? 여태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아니, 17시간을 일하시면 7시간만 주무시고 안 힘드세요? 피곤하잖아요, 사실. 새벽 2시에 닫으니까 정리하면 한 3시나 4시에 잠이 들어요. 수면 시간이 작은데 술, 담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버티는 힘이 되는가 봅니다. 태어나서 술 먹은 양이 한 2업들이 한 병 될 겁니다. 술, 담배 안 하시는 분들이 뭐 약간 뭐 딴 거 살짝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축구를 좋아합니다. 아, 축구. 아, 오늘도? 네. 군대 다닐 때 축구 선수가 저기 8,000명에서 20명 하나 들어갔습니다. 아, 잘하시는가 보구나. 네, 그리고 하시는 것도. 조기축구 한 40년 했고요. 그리고 요즘 안 한 지 한 저기 3년 됐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본 적은 있어요. 어때요? 뭐예요? 아버님 왜 거짓말 하셨어요? 아니요, 저희 얘기를 해요. 왜요? 데리고 저 같이 나갔습니다, 운동장에. 잘 뛰시던, 잘 뛰시던. 잘 뛰세요? 아니, 원래 잘 차시던데 그랬는데 잘 뛰시던데. 아버님 그래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한 번쯤은 이렇게 소주 한잔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안 만나세요? 초, 중, 고, 대학 동창회가 있는데 근래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동창회를 못 나갔어요. 오늘도 사실은 저희 동창들은 지금 남산 아울렛길을 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산에 아울렛 갔다는 게 아, 둘레길을 돌고 있는데. 아울렛길이라 그런가? 아, 둘레길을 돌고 있는데 둘레길, 지금, 둘레길. 예, 거기를 지금 못 가고 이거 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도 3년 전부터 동창회 안 가신다고 하셨고 조기 축구도 3년 전부터 안 가신데 그 3년이 계속 걸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특별한 뭐 계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제가 사실은 아들이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하는 게 제가 그 학생의 아버지한테 제가 좀 3년 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제가 좀 이게 마음고생이 심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동창들한테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질 때 나가마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 상처를 입으셨구나. 아, 그건 그렇다 치고 아들이 좀 외식 나가자 그러면 자꾸 나가고 그러지 집에 안 나가세요? 일단 나가긴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는 고기를 싫어하고 호박죽. 그다음에 호박죽 또요? 예, 호박죽 하나. 그다음에 샐러드. 샐러드, 호박죽. 네. 과일.
아버님 어려운 분이시구나. 네. 아니 아버님은 되게 어려운 분이에요. 전체 메인 요리는 아니고 전체 두 분만 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집에 그죠? 네. 그러면 집안일은 있잖아요. 청소라든가 빨래라든가 뭐 네. 밥하고 이런 거는 누가 합니까? 제가 가끔 설거지 도와드리긴 하는데 안 할 것 같아. 거의 아버지가 하세요. 음식도요? 음식도 아버지가 다? 네, 제가 음식도 많이 못 도와드려요. 야, 손 하나 까딱하라고 아버지만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 아, 우리 아빠. 되게 독특한 효자예요. 근데 아버님, 가정일을 하시는 거 아버님 도맡아 하신다는데 안 힘드세요? 그건 뭐 내 의무이자 책임이니까. 하긴 뭐. 아,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손에 익어서 아주 잘합니다. 아, 호박즙도 잘 만드세요? 아주 음식 그냥 웬만한 건 속도가 빨라요. 아버지 하는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김치찌개. 오, 돼지고기 김치찌개. 오.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 네. 제가 또 입맛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아들이요? 아버지 독특한 효자야. 마음속에 굉장히 상처가 짜증났었나 봐.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가 알바를 하고 늦게 끝나서 집에 오면 알바를. 무슨 알바예요? 택배랑 재고 관리하고 재고 관리요? 학교 다니면서? 학교는 지금 등록금 때문에 알바를 하는 거라 휴학하고. 아니 진짜 이때 착하네. 한참 연애해야 되는데 연애할 시간도 안 되겠다, 그죠? 연애를 할 걸 저러면서 또 연애한다? 네. 어? 아니야, 지난번에 연애해요? 여자친구 있어요? 딱 일주일 됐어. 네? 일주일 됐다고요? 네. 야, 아버님 아셨어요? 여자친구 생긴 거? 오늘 알았습니다. 예? 오늘 알았습니다. 지금 아신 거죠? 어떠세요? 아드님이 여자친구 생겼다는데. 오늘 말하길래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아니요, 저 정말 좋아합니다. 쟤는 일단은 친구가 좀 많아야 됩니다. 여자친구 생긴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아들이 중2 때부터 어려운 일을 겪으시다 보니까 아이가 바라보는 입장은 이제 아버지가 자기의 이제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대화가 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아들의 입장을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행복한데 아빠는 17시간을 일하고 되게 진짜 많이 마음이 아픈 것 같아. 본인이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아버지를 위해서 뭐 아들이 뭐 해드린 거 없어요? 지금까지는 해드린 게 없거든요. 영화를 가끔 볼 수 있는 게 영화를 제가 먼저 예매를 해놓고 일단 예매를 저지른다. 표를 보여드리면 그때는 가세요. 한 일주일 전쯤에 중간 월급으로 60만 원을 받았는데 30만 원을 드렸는데 아직 안 쓰신 것 같아요. 아, 아버지만 30만 원 드렸어요? 근데 조금밖에 못 드렸죠. 아, 절반을 줬는데. 그래도. 아니 아버지 그 30만 원 어떻게 쓰셨나요? 갖고 계신 거예요? 30만 원은 고기를 사놨고요. 아들 주려고 고기를 사놨어요? 아니, 처음 받은 돈이에요, 아들한테? 네, 처음 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솔직히? 일단은 부담스러웠죠. 이걸 준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일단. 그냥 한 사람이 받았는데. 왜, 말씀을 아니, 하셔야지. 아버님이 좀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용돈인지 고깃값인지. 이게 지금 아니, 아버님이 그 주면서는 뭐라 그러고 줬어요? 30만 원 드리면서 아버지 씻었으면 좋겠어요. 아, 아버지! 아들이 쓰시라고 드린 거라잖아요. 쓰셨죠? 고깃값에 쓰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지 않아요? 옷도 좀 사입으시고 친구들도 좀 만나시고. 아, 그 얘기를 했어요? 얘기 못했어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옷 사입으세요 라고 하고 그 돈을 드렸다면? 아니, 옷은 안 사셨죠. 그죠? 아, 옷은 지금 한 8년 동안 한 번도 안 산 것 같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안 산 것 같습니다. 아들 돈이라 귀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좀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제일 안쓰러울 때가 언제예요? 아버지 보면서. 6년 전에 어머니가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밤에 일이 끝나시면 새벽에 엄마를 간호하시고 밤은 새고 또 학원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하시다가 맞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좀 쉬셔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마음 추스리실 시간도 없이 학원을 나가신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옆에서 보면은 너무 죄송하죠.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평생 함께했던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고 나서 그날 일 갈 때 그날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날 솔직히 돌이켜 보면은 사실 경황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마음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중2였으니까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 9개월 동안의 그 치유 과정에서 힘들었지만은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그냥 뭐 회사 같았으면 이렇게 좀 휴직기를 좀 내는데 그걸 못하니 곧바로 그냥 가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또 아버지가 이제 아들 하나 보고 있는데 제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신 네. 상황이에요. 근데 아들이 좀 이런 아버지 얘기를 좀 속 얘기를 좀 나눠보고 이런 얘기 좀 어떻게 나눠봤어요? 저와 대화를 가끔 하실 때가 있는데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딱 하는 생각이 나는데 네가 없으면 나도 이미 없다. 아 그렇죠. 생각하셨는데 저도 아빠 똑같으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아들 입장에서 아버님이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59살. 그러니까 젊으신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아버지 이제 여든 하나신데 아직도 여자친구를 찾아서 계속. 예. 저 처음엔 엄마 생각이 많이 나서 아버지한테 여자가 생기면은 못 받아들일 것 같다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 1-2년 전부터 다른 분들은 산에 배우자랑 같이 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산에 혼자 갔다 오시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아파서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좋은 분이 생기셨으면 좋겠다. 그게 안쓰러워서? 아니 무슨 이유가 있을걸? 분명히? 제가 이제 나이가 21살이니까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 제가 군대에 2년 동안 가 있으면은 혼자 일하시고 혼자 밥 차려 드시고 그런 거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요. 나 속이 기분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 저 여자친구 아버지가 여자친구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두 번 정도 했는데 네. 아버지가 무슨 여자냐 이러시면서 그냥 바로 일단락 됐어요. 두 번 정도는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셔도 계속 말씀을 하셔야죠. 계속 얘기. 아 신동엽 씨는 어땠어요, 아버님? 아버님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머님 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시간도 오래 됐고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 고맙다. 임자 들어와 봐. 임자 들어와 봐.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있으셨어요. 아니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겨서 어떤지.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나도 지금 해봐요, 지금. 네, 자. 아빠, 저도 중학교 때 이후로 한 6년 만에 처음 사귀어본 여자친구인데 어때요? 사귀기 전엔 많이 마음도 불안정하고 우울할 때도 많았는데 사귀니까 전화만 해도 웃음이 나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아빠도 좋은 분도 만나시면서 자기 인생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30-40년이 남았잖아요, 사실. 근데 네가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은 그때쯤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 여자친구는 좀 이렇게 아버지도 생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아버님 표정을 보니까 약간 네. 썸 타는 분은. 아버님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우선 사실은 축구를 더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아버지 진짜 그렇게 잘하신다는 축구 실력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안 한 지 오래돼서 못 하는데. 잠깐 나오세요. 아버지 잠깐 나와주세요. 아버지 씁쓸하니까 옆에 있어드려. 응. 일로 쪽으로 오세요. 아니 아버지 공감이다. 예, 구두라. 8년 동안 옷을 안 사 입으셨대. 아유. 옷 사 입으셨대. 아유. 아유. 아니 아버지, 아이 괜찮습니다. 신나셨어. 아버님, 축구를 좀 하셔. 와 진짜 잘하시다. 아버지. 아버지. 드리블 드리블. 아버지, 여자랑 축구하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한번 보세요. 신나하신다. 돌아서 갖고 이렇게. 아니 그건 아니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여기 와서 활짝 웃었어요. 봤죠? 아 드리블을 잘하신다는 거예요. 고. 아 드리블을 잘하신다는 거예요. 고. 와, 드리블. 와. 미친 속도로 지금. 아버지. 아버님 그거 한번 해주세요. 이거 이제 그 축구 선수 중에 누가 잘하죠? 이렇게 페인트 모션 쓰는 거. 이거. 이영표 선수 하는 거 있잖아. 드리블. 자 여기 보세요. 오.
아버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도 돌 수 있어요? 예. 네. 다시 다시 요 자, 한번 돌아주세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다가. 예. 네. 아. 아. 반대 방향. 야 진짜 잘하신다. 야. 아. 예. 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호날두도 우승, 와 호날두도 그래 죽어줘. 아버님 시계 방향이 편해요? 반대 방향이 편해요? 반대 방향이 편합니다. 축구를 하실 때만큼은 다 실험을 잊으시고 오히려 딱 그 생각만 하시고 좋으십니까? 네네. 아, 아버지 마음도 편해지시면은 같이 조기 축구도 나가고 싶어요. 그래. 어, 그래요. 잘하시네. 그래요. 독서실은 제가 알바 끝나고 시간 날 때마다 봐드릴 테니까. 오. 그때 좋은 친구 분들이나 좋은 분 만나셨으면 제가 진짜 군대도 맘 놓고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야. 그래. 아버님 독서실 나가시면 여자친구 독서실. 그래. 네. 독서실 곳곳에 후미진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깜깜하고. 고민이면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고 아니면 안 누르면 됩니다. 예. 두 분 사이에 대화가 너무 없는 게 가장 그러니까, 큰 대화가. 문제인 것 같아요. 성취욕이나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시면서 일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아버님의 입장이고요. 예.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고... 아니야? 아니, 제시 고민 말고 아니, 제시 정신 차려 여기는 한국이야. 없습니다. 야. 고민이 아니에요. 대화를 조금씩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표를 눌러주실 시간입니다. 자, 고민이라고 생각되신 분은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5, 4, 3, 3, 2, 1 됐습니다. 눌러요. 눌러주고 싶네요. 얘도 누른 것 같아요. 그래, 얘도? 고민이래요? 계속 발을 차고 있어요, 지금. 고민이야, 고민이야, 고민이야! 이렇게 발을 찼다. 마린이가? 아버님도 아드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래 재준아 일단은 네 마음이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고맙다. 여자친구 생긴 것도 일단 아빠 너무 고맙고 너도 행복하게 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아, 이상입니다. 뭐 저도 요리랑 집안일 진짜 많이 도와드릴게요. 야 그래.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끝자리 5. 자 100표 넘어가나요? 아, 감사합니다. 두 분 행복하십시오. 내 남편의 변심입니다. 변심. 변심. 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둔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밤낮 할 것 없이 저를 좀처럼 가만두질 않는데요. 바로 죽 끌 듯한 그 변덕으로 아, 변덕. 매일 밤낮 저를 괴롭힙니다. 외식을 하는 날엔 여보 우리 뭐 먹을까? 갈비살 어때? 아유 갈비살 좋지. 가자. 고깃집에 다 와서 아니야 갈비살은 무슨 저기 해물찜 먹으러 가자. 한참을 돌아 해물찜 식당에 도착하고 나면 아니야 갈비살 먹는 게 낫겠어. 갈비살 먹는 게 낫겠어. 그럼 다시 가자. 왜 나는 진짜? 이해되는데요? 나는 이해돼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진짜 그냥 해물찜 먹어. 그래서 해물찜을 먹으면 이 인간 한다는 소리가 먹는 내내 아 맛없어 갈비찜 먹을 걸 그랬어 갈비찜 먹을 걸 아 왜 해물찜 먹자고 그래가지고 아 나 갈비살 진짜 먹고 싶었는데 아 아까 갔으면 나 갈비살 거기서 해물찜 먹으라고 내가 얘기 안 했을 텐데 갈비살 아까 먹으러 갔어야 했는데 아우 갈비살 먹을 걸 아우 갈비살 먹을 걸 호자이나 호자이나 아우 갈비살 이럴 때 기절해버리 어떡해 흐르러져봐요 어떡해 근데 제가 더 기가 막히군요. 연애부터 결혼까지 12년 동안 남편은 제가 아는 것만 10번 직장을 옮겼다는 거죠. 10번 직장을 옮겼다는 거죠. 심지어 하루 다니고 때려치기도 했는데 결국 아 남자는 역시 사업이지. 난 오너가 체질인 것 같아. 여보 나 식당 차릴래. 그렇게 식당을 차리더니 장사가 잘된 날은 야 오늘 매상 최고다. 장사길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장사가 안 되면 아 나 때려칠래. 안해 식당 안해.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식당을 이틀에 한 번꼴로 못해먹겠다 노래를 불러대는데 제가 남편을 바꿔치우고 싶다니까요. 변덕이 심해도 너무 심한 제 남편은 어쩌면 좋죠. 여보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 나도 당신 마음에 안 드는데 확 바꿀까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신기하네요. 이런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그게 신기하네. 하루 매상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인 고민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사연 신청하고 뭐 나오기로 했다가 또 안 나간다고 했다고 혹시 그건 변덕 안 부렸어요? 어, 엄청 많이 했죠. 어때요? 하루 전날, 이틀 전날. 이틀 전날에는 작가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아, 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 작가님 놀랬겠다. 예, 그리고 어제 또 아, 이건 아니야. 도저히 안 되겠어. 또 전화하고. 작가님이 막 울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오늘 사연 두 개만 할 수도 있었겠네, 어떻게 되면. 설마 아니 직장을 12번? 12번을 막 아니요, 제가 아는 것만 10번이고 네. 그 이상 돼요. 뭐 하루하고 그만두고 이틀하고 그만두고 한 가정이 가장이잖아요. 네. 가장인데 너무 밥 먹듯이 그만두니까 진짜 어. 생활적으로도 힘들죠. 매달 25일이면 25일 날 딱 돈을 갖고 해야 되는데 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월급이 또 틀리잖아요, 회사마다. 네. 그러니까 뭐 월급이 없이 생활할 때도 많았고 그렇죠. 그 또 또 뭐 어떤 변덕 부렸어요? 조금 큰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가는데 자기가 이제 물고기를 키워야겠대요, 갑자기. 물고기. 그래서 예, 퇴근하고 집에 딱 왔더니 정말 거실만한 수족관 이만한 게 딱 있는데 제가 너무 놀래갖고 정말 컸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2만 원짜리 물고기를 40만 원어치를 또 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마리에 80만 원짜리 물고기가 있어요. 뭐 애칭이 뭐 용갈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애칭을 붙였는데 네. 애지 중지 막 장난 아니게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아 그나마 잘 키웠으면 됐지 왜 뭐가 문제예요? 아니 그것도 오래 한 게 아니에요. 1년 이상을 안 넘겨요. 그럼 그거 어떻게? 1년 안에 끝냈죠. 다 팔아 넘겼죠. 80만 원짜리 물고기 이게 뭐야? 동물농장 아저씨인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건지 제작진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어, 물고기? 자 물고기가 뭐예요? 저게 80만 원짜리요? 네, 저 한 마리에 80만 원짜리. 아 저게 크기가 얼마나요? 크기도 꽤 큰데 팔게 된 계기가 이렇게 겨울이었어요. 온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예. 수족관을 둘이 사는데 아기가 있기 전에 40만 원, 50만 원씩 나와요. 많이 왔다. 그러니까 자기도 본인도 아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다 팔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야 나 출퇴근으로 자전거 살게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작을 한 달 동안 출퇴근 하더니 역시 또 직장에다가 자전거를 모셔놓고 바꾸고 바꾸고 하고 한 제가 아는 것마다 5번 제가 아는 것마다 5번 자전거를 네, 자전거만. 근데 남편이 자전거만 사는 게 아니라 풀 옵션 있죠. 모든 장비를 뭐 네, 옵션을 다 사요. 그리고 또 팔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또 아유 나 돈 더 받았어 또 뭐 이렇게 또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어, 제가 더 받은 걸 확인해 봤어요? 더 받는 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은 말은 정말 안 되죠. 항상 그렇게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자전거를 또 다 팔았어요. 이제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오토바이가 있어야겠대요. 왜요? 장사를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직접 마트에 가서 예, 물건도 떼야 되니까 뛰다 보니까 그런데 1년이 안 됐어요. 저희가 장사를 한 게 1년 안에 지금 오토바이 세 번째. 1년 안에 지금 오토바이 세 번째. 아 1년 안에? 네, 왜요? 1년 안 됐어요. 왜? 변덕이죠. 저 모르죠. 변덕이 정말 심하다 보니까 이유를 바꾸고 대... 바꾸고. 아니 연애할 때 이렇게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연애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눈에 콩깍지였는지 제가 다니던 직장 근처로 또 그만두고 글로 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자상해 보이고 아, 아, 나를, 진짜... 아, 나를 정말 원래 사랑하나 보다. 원래 옮기는 건 줄 모르고. 진짜 피해 많이 받은. 예. 예. 변덕이 심한 남편. 어디 계세요? 예.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닌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아까 그 직장 계속 들어가자마자 하루 만에 그만두고 왜 그랬던 거예요? 직장은 제가 이제 중국 요리사였어요. 아~ 이제 아무래도 요리사들이 좀 일이 힘들고 자기가 원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도 더 배우길 바라고 직장 동료들 간에 이제 트러블이 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또 옮기기도 하고. 저도 사회생활을 10년 네. 넘게 했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직장은 없잖아요. 뭐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이유가 항상 틀려요. 자기 스타일이 네, 정말 그러면 네. 가게 하시면서 매장 좀 좋았다가 매장 떨어지면 아 괜히 했어.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저기 우리 싸우자는 좀, 얘기가 아니니까 저기 우리 싸우자는 좀. 얘기가 아니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말씀해주세요. 일이 힘들기도 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제 아플 때나 저 대신 이렇게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에 투덜대는 스타일이에요? 예. 예. 솔직해요! 남편 최고! 얼굴을 안 투덜대게 생겼는데 투덜 되는구나 그냥 5살 된 아들과 20개월 된 아들 둘이 있어요. 아이고야 저는 제가 안 도와준 게 아니라 일주일에 4번을 나가요. 저도 가게를 많이 나가시네요. 예, 많이 나가요. 가게가 이제 3시에 오픈을 하니까 5시에 픽업을 해서 친정에 애들을 맡기고 문 닫을 때까지 봐주고 싶은데 애들이 졸리잖아요. 그럼 그래도 재워야지. 그러면 이제 9시까지 딱 봐주고 집에 이제 친정에 오면 애들이 둘 다 이렇게 기절했어요. 졸려갖고 그러면은 저도 집 오면 12시가 다 돼요. 근데 남편을 저보고 야
맨날 집에서 뭐 하냐 너는? 야 가게 좀 와서 신경 좀 써. 야 가게 좀 와서 신경 좀 써. 어쩌다가 집에 이제 딱 쉬는 날. 그러면 저는 진짜 막 미치죠. 아, 내가 지금 노는 게 아니라 난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아유 그럼요. 네. 너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좀 많이 의지를 해요 저한테.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이에요 하고. 남편이. 그 전 사장이랑 인수를 인계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에 집에 일당일쪽 와서 나 가게 안 할래 돈 400만 원 날리자 이러는 거예요. 400억. 400.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죠. 당신이 하고 싶었던 가게고 이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아, 알았어 그럼 한번 해볼게 하고 나서 그 원망이 지금도 계속 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 거봐 내가 그때 돈 400만 원 날리자고 했잖아. 아. 왜 그렇게 계속 얘기해요 사람 민망하게. 죄송합니다. 아 지금 아내가 한 말이 다 맞긴 맞습니까? 아니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막 다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순간.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없으니까 와이프한테 이제 좀 그런 식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보자고요. 그래요. 첫 번째가 어항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전 직장에 다니던 동료랑 이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재테크 얘기가 나왔어요. 어항 재테크? 그 2만 원짜리 물고기 이제 알텀 엔젤이라는 PC가 있어요. 중성어로 이렇게 키워서 팔아도 얼마 돈이 된다고 하고 파워를 댔을 때 약 1,000개에서 1,500개 알을 낳는데. 오, 그럼 큰 돈 되네. 그거를 부화해서 다시 2만 원씩에 팔아도 뭐 한 2천만 원 정도. 1호는 완전 그럴듯한데요. 예. 뭐 피라는 냄새가 솔솔 나는데요. 그렇죠. 남들이 한 10년에서 15년에 그 이룰 거를 빨리 키워서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좀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 아마존 강의 그 환경이랑 비슷하게 맞춰줘야 돼요. 아, 아마존가 습도라든가. 네. 제 초보자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떼죽음을 당해갖고 전부 이제, 이제 그럼 오히려 손해 봤네요. 예. 손해 많이 봤죠. 용가리는 그걸 부화하려고 산 건 아니고 그 어항만 두 개는 뭐 하니까 물고기 다 죽고 이제 거의 없잖아요. 이제 잘 안 죽는 걸로 한 마리를 낳는데 죽진 않고. 예. 팔았어요? 좀 아플려고 할 때. 예, 팔았어요. 건강하다고 하고 좀 팔았죠. 건강하다고 하고 좀 팔았죠.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손해를 많이 봤어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다 새 걸로 구입했기 때문에 좀 손해는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판 돈을 다시 고스란히 이렇게 갖다 주진 않아요?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모든 거를 다 맡기기 때문에 이제 다 와이프 허락하에 이제 구매한 거고 팔았을 때 손해 본 거를 또 이제 사과의 표시로 명품 가방을 또. 아, 명품 가방을? 예. 아니 아내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안 사줘도 되고요. 예. 그 가방 얼마나 변덕이 심하면 자기가 기분 좋게 백화점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예. 제가 고마워 했는데 가방 하루라도 안 매면 야 너 갖다 팔아. 집에 이렇게 약간 좀 처박으면 그런 가방은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자기가 기분 좋게 사가지고 와놓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이걸 안 받는 일 못하구나. 왜 뭐라고 하셨어요? 백 사줘놓고. 그러니까 어항 팔아서 첫 번째 가방 사주고 두 번째 자전거 팔아서 또 두 번째 가방을 사줬어요. 첫 번째 가방은 아예 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팔아서 다시 내 거 좀 자전거 다시 사달라. 또 자전거? 왜 대체 뭐? 자식 미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야? 아니 그 입금을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살 때마다? 맞아. 매번 뭐 한다 했을 때 싸움이 되잖아요. 맞아. 센트집을 잡고 너 이제부터 돈 하나도 쓰지 마. 카드 다 쓰지 마. 다 버려. 가방 당장 팔어. 너 핸드폰 들고 다니지 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있죠. 막 센트집. 막 이런 거 갖고 하니까 제가 성격이 막혀서. 성격이 동안이에요. 그렇죠. 애들이 뭐 사달라는데 안 사주면 사주잖아요. 그게 이제 스타가 돼서. 뭐 일단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지 인사 좀. 친언니입니다. 아, 친언니. 동생이 뭐 이 자리에 고민 신청했는데 충분히 언니로서 이해가 돼요? 예,
완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주도에 이제 가족 여행을 동생네랑 가기로 했거든요.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건데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랬다가 계속 그러다가 몇 번 정도를 원래 예약을 성수기 때 했기 때문에 몇 달 전에 하잖아요. 그 한 6달, 5달 내내 그랬어요. 야. 하루 전날에도 동생 짐 싸고 있는데 옆에서 안 간다 그러고 갔다 와서도 TV에 제주도 나올 때마다 저희 괜히 갔다 왔다고 나올 때마다 저희 괜히 갔다 왔다고 예, 동생은 막 달달 벗고 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간다고 그랬다가 왜 그랬어요? 그때 가게가 여름에 이제 에어컨이 필요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제주도를 조금 취소하고 차라리 가평이나 근교로 가서 예, 좀 여행비 경비도 좀 줄이고 예, 그래서 에어컨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 집사람은 그거를 오래전에 계획했던 거니까 계속 가고 싶어 했고 근데 이제 야. 또 때마침 그때 태풍이 불어갖고 2박 3일 동안 비만 맞고 와갖고 계속 저는 짜증이 났으니까 아 제주도 가서? 예 그래서 싸울 때마다 그런 얘기를 또 계속 야, 하는 근데? 거죠 나는 변덕 중에 여태까지 정말 이건 황당해서 못 봐주겠다 이럴 만큼 큰 제가 뭐였어요? 이제 큰애가 15개월 때였고 둘째가 뱃속에 3개월이 있었어요. 저런 사람이 또 귀가 되게 얇잖아요. 또 어디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겠죠. 근데 갑자기 나 캐나다 갈래 이러는 거예요. 왜? 정말 가겠어? 근데 정말 갔어요. 왜? 이유가 뭐?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뭐 새로운 삶을 도전해보고 그리고 가서 저희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아 혼자 들어간 거예요? 네 혼자 갔어요. 금방 그래서. 왔어요? 아니 그리고 나서 10개월 만에 왔어요. 10개월 만에 왔어요. 10개월? 와, 오래 애 낳고 막은 아니네. 아 저는 둘째 혼자 낳죠. 남편 없었죠. 여자가 임신할 때 진짜 남편 옆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진짜 오래 가거든요. 아 근데 저는 괜찮은데 큰애가 그때 15개월이었는데 완전 아빠 바라겠죠. 아. 막 아빠인데 이제 아빠가 그 전날 짐을 막 싸는데 애도 알잖아요. 공항 가는 길에도 애가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계속 토를 하는 거예요. 토하고 이제 아빠 아, 얼마나 상처였으면 그게 계속 아빠 울고 한 달을 아팠어요. 한 달 동안 애가 아파갖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야 아니 진짜 캐나다를 무척이 막 갑자기 왜 가는 거야? 캐나다 왜 가신 근데,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캐나다 갔다 오신 분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한 2년 정도를 고생하며. 일을 하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다. 이민을 목표로 우선은 알아봤죠. 알아보고 했는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많이 틀렸고 그래서 직장도 거기에서 옮겼는데 거기 가서도 또 옮긴 거예요? 캐나다 가서도? 세 번 옮겼대. 세 번. 언니가 지금 얘기해 주면 캐나다 안에서도 세 번을 옮겼어. 10개월 만에. 예. 아, 이 사람 정말. 기네스님 뭐 기록을 세울 생각이세요? 예, 예. 이거는 또 아빠 입장에서도 미안하겠어요. 아빠 없이 둘째를 낳고 혼자 두고 그랬을 때, 그죠? 그때 일은 해야 되고 당장 그 열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 나름대로 굉장히 참고 많이 일을 했어요. 300만 원 이상씩은 꼭 저 보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먹을 것 덜 먹고 뭐 많이 이렇게 아껴서 생활비로 많이 보내줬었죠. 남편이 캐나다에 갔을 때 뭐 되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캐나다 가자마자 저랑 첫마디가 뭐였냐면 나 한국 갈래.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가자마자? 도착해서? 네, 도착해서요. 그래서 왜 이럴까? 아 여기 생활 너무 아닌 것 같아. 한국 갈래. 내일 당장 갈 거야. 이런 문자가 맨날 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속상했죠.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정말 솔직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자기야,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사업 이제 처음 시작했고 진득하니 가게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예 B부터 가볼까요? 전 고민이요. 고민이에요? 레몬? 네, 저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분의 심정도 사실 모르는 바는 아니고 빈도수나 약간 정도가 조금 심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혼자 견뎌내고 혼자 치료하고 혼자 인내하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짧게만 할게요. 네. 고민? 고민? 어 짧고 좋아. 고민. 김현 씨? 네, 저도 일단 고민일 것 같고요.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고민이 아니라고요? 왜냐면 남편의 것을 계속 받아줬기 때문에 남편의 투정이나 변동이나 이런 게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아, 주인공의 고민에 공감하는 분들 버튼을 눌러주세요.
얘기하면서 아내한테 시원하게 한번 눈을 마주치고 얘기해보세요. 자기야, 앞으로 좀 내가 더 노력하고 가게에 대해서도 더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지켜봐줘. 네,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끝에 2. 자, 120입니다, 혹시? 차 왔다 갔어! 진짜 많이 나왔다. 네, 이렇게 해서 언프리티 내 딸이 새로운 1승을 차지했습니다.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우리.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